며칠 전 음주운전 추적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튜버는 추격 상황을 생중계하며 슈퍼챗으로 불리는 시청자 후원금을 받았는데요. 이 슈퍼챗 때문에 극단적인 컨텐츠가 난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튜브는 왜 이를 또 방치할까요? 김자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사고 당시에도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음주운전 헌터로 불리는 이 유튜버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으며 생중계를 했고 사백여 명이 시청 중이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전 생중계 영상들은 아찔한 추격전이나 운전자들과 폭언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한쪽에는 실시간 누적 후원금을 띄워놨습니다. 극단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후원금이 늘어나다 보니 유튜버들은 싸움을 생중계하거나 동남아 유흥가를 실시간 방송하기도 합니다. 도 대체 얼마를 벌길래 유튜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콘텐츠를 방송하는 거죠? 네, 슈퍼챗은 유튜버의 생방송 중에 시청자가 채팅창을 직접 현금으로 후원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한 번에 최대 50만 원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연간 억대 수익을 거두는 유튜버들도 적지 않은데요. 지난해 한 유튜버는 슈퍼챗으로만 6억 3천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1억 원 이상 슈퍼챗을 받은 국내 유튜버는 45명에 이릅니다. 실시간으로 싸움하는 영상도 중계를 하던데요. 그렇다면 유튜브라는 회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어하고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유튜브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유튜버에게 수익 창출 정지 조치를 내리지만 90일이 지나면 다시 수익 창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슈퍼챗 수익의 30%를 가져갑니다. 유튜버가 더 많은 후원금을 받을수록 유튜브도 풍족해지는 구조이다 보니 불법 콘텐츠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막으라 그러면 막을 수 있죠. 근데 그럴 의지를 안 갖고 있는 거죠. AI 자원과 인력 자원을 투입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했을 때 구글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연 뭘까요? 그런 거를 모니터링해서 스포츠를 막아버리면 수입이 주는 것밖에 없죠. 결국 이윤을 추구하는 플랫폼들은 뭐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다 쳐도 그렇다면 정부가 이를 좀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독일과 유럽 연합에는 플랫폼 규제법이 있는데요. 특히 유럽 연합은 플랫폼 기업들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하면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매깁니다.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튜브에 시정을 요구할 뿐 강제할 법은 없습니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계속 주저하기만 하고 유력한 수단을 회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행정력의 한계에서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의무를 소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버들 사이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이 현장이 생중계되는 일도 있었던데요.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 극단적인 콘텐츠를 막는 법 빨리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